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.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 건설 투자 회사가 수백억 원 특혜 대출을 받는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 친척이 관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 사건 수사를 이미 지시했고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.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의 수사 지시를 했다고 밝힌 것 역시 이례적인 일입니다.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과거 캐나다 건설 사업에 투자한 CTGK란 회사가 한 금융사로부터 2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무담보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금감원에서 해온 자료가 다 허위입니다. 그 담보가 전혀 안 돼 있고 수익증권 170억도 담보가 없습니다. 그런데 특혜 대출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 친척이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처음 대출 받을 때 이명박의 친척과 같이 동행해서 이 사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.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 사건이 지난 정부에서 단순히 기소 중지만 됐는데 최근 다시 수사를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. 대출 신청을 했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부분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요.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고도 했습니다.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시나 답변을 하지 않는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입니다. 이 전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TV조선 최수용입니다.